Guy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평소 좀 컬러풀한 옷들을 좋아하는 제가 요즘 꽂힌 게 있다면 올블랙 룩. 왠지 모르게 블랙에 꽂혀있어요. 기본을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고요. 한마디로 키미 옷장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제 사심을 듬뿍 채운 제 눈에 예뻤던 블랙 아이템들을 코디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컬러풀한 제 영상들이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있죠? 오늘 영상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이번 시즌 제 지갑을 오픈한 블랙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우후. Stalkers. 지난 시즌,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지는 올블랙 룩들이 시크하면서도 도도한 느낌, 세련된 느낌을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도메스틱 룩북에서도 마찬가지야. 올블랙 룩 자꾸 시선을 가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즌엔 여러분들도 블랙 아이템을 좀 예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요만큼 있어요. 올블랙 룩을 진짜 입고 싶을 땐 제가 신경을 써주는 팁들이 있다면 요렇게 여기 팁들을 활용하면서 올블랙 룩 예쁘게 코디해볼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룩은 입기만 해도 알잘딱할 땐 되는 올블랙 미니멀 룩. 제 기억상 작년 혹은 재작년 추천드렸던 블랭크룸의 브리지 셔츠. 블랙 컬러가 나온 거예요. 요 셔츠는 입을 때보다 극락이야. 레이온 나일론 운방으로 살짝 크리스피하면서 찰랑이는데 올블랙이어도 보이는 텍스처감. 이게 좀 다른 맛이죠. 여름까지도 활용하기 좋을 얇은 두께감으로 맨살에 닿는 느낌, 가볍고 산뜻하고 쾌적한 느낌. 무지한 핏에 몸에 감기는 듯한 실루엣으로 찰랑이는 핏감이 예쁜 셔츠입니다. 여기에 바지는 제가 내돈내산에서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 님더 월드롭의 슬랙스. 요즘 하도 코튼 팬츠류들이 대세라 예쁜 슬랙스, 담백한 놈 찾기가 어려웠는데 밈에서 내줬어. 찰랑이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 적당히 여유롭게 떨어지는 핏감 예쁘고 양쪽 허리 사이드 어저스트, 양쪽 사이드 심플하게 포켓 하나씩 들어가주는데 요런 작은 포인트가 모여서 올블랙 룩이 심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 룩의 아우터가 너무 밋밋하면 심심하겠죠. EQL 에센셜 라인의 유틸리티 점퍼. 매끈하면서 매트한 느낌으로 간절기 시즌 딱 활용하기 좋을 적당한 두께감. 살짝 둥그스름한 핏감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깔끔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은 사선으로 아웃폭에 확 들어가준 것만으로도 심심함 해결되잖아. 가볍게 걸치되 너무 스포티한 느낌이 아닌 단정한 느낌을 입기 딱 좋겠더라고요. 여기에 슈즈는 어떤 룩에도 깔끔하게 쫙 달라붙는 그라퍼리즈. 깔끔한 레더에 밑창이 크림으로 들어가줬는데 겁이나 구두류를 신기엔 너무 좀 포멀한 느낌이 든다 할 때 살짝 톤다운 캐주얼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요 룩에 조미료 아이템 가방까지 준비했죠. 카네이트의 가방인데 요새 빅백이 좀 예뻐 보여서 큰 놈으로. 재생 나일론을 사용한 매끈하면서도 은은한 광택감 표현이 되는 원단감에 설방수도 가능한 친환경 소재. 한 손으로 들어주는 이 감성도 좋고 스트랩도 있어서 크로스나 한쪽 어깨에 걸쳐 연출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매트한 블랙 룩에 가방은 살짝 광택감 있게 포인트 주는 거죠. 조미료템의 중요성. 그래서 전체적으로 찰랑이는 원단감 상의 하의 맞춰주고 아우터 큼직한 포켓 디테일로 밋밋함은 잡고 원단감 포인트 되는 가방으로 마무리. 거기에 스니커즈로 조금의 캐주얼 한 스푼.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나 소재 조금만 신경 써줘도 올블랙 룩이 너무 답답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Stalkers. 다음은 감성을 조금 챙겨본 블랙 룩. 상의로 준비한 가디건은 애니타임 로릭의 가디건인데 캐시미어 울 혼방으로 맨살 가는 부드러운 터치감에 두께감은 얇은 편이라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아이템이에요. 살짝 세미 오버핏으로 이너, 단품 전부 가능하고 되게 담백한 느낌입니다. 요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요 위 단추 두 개 이렇게 붙어있는거. 구멍이 두 개지요. 요 포인트가 작은 디테일이지만 감성이 달라지거든. 그리고 요 가디건에 애니타임 로릭 라벨이 붙어있는데 제가 라벨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라벨이 되게 감성적. 팬츠는 더 니트 컴퍼니의 카고 팬츠인데 코튼 팬츠, 카고 팬츠 대세잖아. 그런데 여기에 텐셀이 들어가줘서 시원 쾌적한 원단감입니다. 그래서 여름까지도 활용 가능할 것 같더라고. 턱을 잡아 적당히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와이드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입기 좋습니다. 사실 그냥 블랙 팬츠면 심심할 수 있는데 깔끔한 핏한감, 원단감 만족스럽고 카드 포켓 디테일까지 들어가니까 요 궁합이 좋더라고. 슈즈는 전에도 추천드렸던 로스트 가든 서브 카테고리 제품. 예쁘기도 한데 착화감까지 좋아서 계속 추천드리게 되네요. 블랙 스웨이드 슈즈, 밑창 컬러감 달라서 포인트 되어주고 요 신발끈의 그 초록 팁이 너무 예쁜 거죠. 캐주얼 룩, 감성 룩에도 잘 활용할 슈즈라서 추천드려봅니다. 자, 요 감성 룩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아우터 벨리에의 코튼 코트. 저도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고 저희 기획팀 다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코튼 백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두께감도 적당한 편이라 완전 각 잡히는 느낌보단 조금 유연 탄탄하게 흐르는 느낌이에요. 살짝 루즈하게 처지는 실루엣에 적당히 긴 기장감으로 남들 다 숏한 기장감 입을 때 긴 거 입어버리는 그런 맛. 양쪽으로 포켓 있고 가슴 쪽에 약간 비틀어서 들어가주는 지퍼 포켓으로 포인트까지. 요 착장에 살짝 색다른 느낌을 줄만한 아우터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무라의 글로시 자켓. 글로시한 나일론 립스탑으로 두께감도 얇아서 가볍게 걸치기 좋고 크롭한 기장감에 너무 루즈하지 않은 요 적당한 루즈함, 레귤러함이 딱 좋아요. 글로시한 원단감과 실버 지퍼 포인트들로 깔끔하게 올블랙 룩을 살릴 아이템 아닐까 싶었습니다. 뭔가 아이템이 섹시해. 요 룩에 가방을 얹어야겠다. 인템포 무드 가방 예쁘더라고요. 요새 그냥 한 손으로 툭 들고 다니는 가방이 예쁜 거야. 사이즈도 큼직하니 좋고 가방 곳곳 지퍼로
정도로 작은 수납 공간들도 있어서 실용성도 챙겨주고 사이드 스티링으로 실내 조절 가능한데 이게 좀 무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꽉 좀 매서 쉐입감 주는 거 추천. 스트랩도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룩은 가디건과 팬츠에 살짝 쿵 색다른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면서 데님코트라는 신선한 아이템에서 오는 빈티지함과 투박함으로 이제까지는 조금 다른 색다른 감성을 주는 코디. 두 번째 룩은 앞서 보신 코디에서 아우터만 바뀐 건데 아우터의 소재감과 디테일을 줘서 좀 더 눈에 띄는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Stalkers. 마지막은 올블랙 캐주얼 포인트 룩. 이너로는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이런 얇은 스트라이프는 잔잔하게 올블랙 룩을 좀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줄 때 좋아요. 폴리 레이어 논방으로 찰랑이면서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여유 있는 품에 살짝 롱한 기장감으로 레이어링 활용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팬츠는 좀 색다른 디테일이 있는 벨리의 팬츠. 얘도 스토커즈 기획팀이 많이들 구매를 했는데 아 얘네 옷장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 너도? 부드러우면서 야들탄탄한 나일론 백으로 편하게 입기 좋고 카고 포켓이 앞쪽으로 들어간 게 좀 신선 포인트. 그 옆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해서 입으면 볼륨감도 살면서 입체적인 표현이 진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 요소가 들어간 팬츠도 블랙이니까 좀 무난하게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거죠. 아우터로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 카라터 온라인 추천했었는데 실물이 진짜 예뻐서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 자수 디테일을 굉장히 야물딱지게 쓰는 브랜드예요. 나일론 백으로 살짝 바시락하면서 매끈한 터치감이고 환자에게 아우터를 딱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양쪽 어깨부터 포켓까지 쭉 내려오는 스트랩이 있는데 여기에 에스닉한 자수가 너무 갬성진 거지. 요만한 자수 블랙이라서 요런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더라고. 그런지 더티워싱 요런 디테일들이 나에게 좀 맞지 않는다 하신다면 요런 에스닉한 자수 디테일 들어간 제품들 추천드릴게요. 슈즈는 요런 캐주얼 무드에 휘뚜라기 좋은 가성비템으로 준비를 했어요. 스웨이드가 주는 편한 포근한 감성이 있고 무엇보다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줬는데 이 생각 너무 좋잖아. 착화감도 편했고 무엇보다 데일리하게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을 올블랙 스타일. 블랙 슈즈 입문템으로 나쁘지 않지. 요런 룩엔 캡 하나 써줘도 예쁠 것 같은 거야. MMIC 캡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디테일이 좀 적당했는데 블랙에 락 아티스트 이름들이 쭈루룩 들어가 주는데 자수 색감 너무 좋지 않아요? 살짝 죽은 톤의 누리끼리. 여기저기 자그마한 디스 디테일. 깊이감 어느 정도 있고 핏 예쁘고 적당한 데일리 블랙 캡으로 손에 자주 갈 것 같았습니다. 조미료템에 빠질 수 없는 거 가방. 밀로의 럼프백. 썼다 요놈. 요런 뭔가 헬스장 갈 것 같은 좀 더 캐주얼한 무드의 가방. 워크아웃 룩에도 활용하기 좋고 한 손에 요런 거 하나 툭 무심히 들어주면 예쁘죠? 스트랩이 길어서 어깨에 툭 걸칠 수도 있고 가방 크기도 적당한 사이즈가 원단감도 매트하게 쫀득한 느낌으로 캐주얼한 느낌으로 크로스백 말고 다른 스타일 찾으셨다면 이것도 좋네요. 전체적인 마지막 룩은 스트라이프로 살짝의 경쾌함을 주면서 아우터 팬츠에 힘을 준 포인트 과감 스타일링.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많지만 올블랙이라 괜찮지 않아? Stalkers. 자 이렇게 요즘 블랙에 꽂힌 제가 예쁘게 본 신상 블랙 아이템들을 와르르 보여드렸는데요. 블랙 특유의 묵직한 분위기를 잡아주고 시크하고 여기다가 나중에 단품 활용으로 아무 색깔 얹어도 되잖아. 그리고 또 블랙을 좀 입으면 제가 좀 차분하게 바뀔까 하는 그런 느낌도 어림없는 소리! 아이 이제 짤 좀 바꿀 때 됐잖아. 멈춰!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 듬뿍 담긴 이런 컨텐츠도 자주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카라터 너무 야물딱져요. 이렇게 안감도 퍼플이야, 퍼플. 그럼 이제 컬러가 너무 심심하다 그랬더니 야! 멈춰! 야! 멈춰!